안녕하세요. 대신당 송 선생님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갑진년을 시작한 뱀띠분들 시간인데요. 뱀띠분들도 새해 운세가 어떻게 좀 펼쳐질까요? 뱀띠분들 일단 성향을 말씀드리자면 뱀띠분들은 굉장히 똑똑해요. 그 지혜의 상징이잖아요. 머리가 좋다 보니 어딜 가서 이제 다른 사람이 브레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이렇게 옆에서 제갈량 같은 역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. 근데 이 똑똑한 거에 취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조금 간혹 있어. 내가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지도자를 세워놓고 내가 뒤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, 그쵸, 제갈량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이제 데려 잡혀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돼. 홍합 빼고 괜찮고, 작년 해운년에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를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가 뭐를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해인데, 올해는 무조건 지른 짜는 해를 하게 돼 있어요. 이렇게 뭐든 질르자. 내가 질르고 싶어. 근데 조금 참아야 돼. 이 뱀띠들이 올해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일단 아까 얘기했다시피 앞에 있는 지도자를 잘 선택하셔야 되고, 그리고 뭔가 지르는 걸 조금 참아야 돼. 올해는 좀 시작도 늦게 해야 되고 돌다리도 두들겨셔야 되는 한 해가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 해운년. 지도자를 제가 잘 선택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.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는 상사분들을 줄을 잘 서셔야 돼.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한다고 치면 사장님을 잘 모셔야 돼요. 잘못하면 이 사장님을 잘못 모셔서 내가 무너지는 수가 나와요. 그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, 그리고 직장을 다니실 때 동료분을 할 때 나보다 앞장서 있는 동료 뒤에 여러 가지 다 똑같네. 줄을 잘 서셔야 돼. 줄을 잘 서셔야 될 것 같아요. 라인을 잘 타라, 직장. 네. 좋습니다. 뱀띠분들은 그러면 금전의 흐름은 이 개묘년과 비교했을 때 좀 흐름이 어때요? 개묘년에는 이렇게 저렇게 저울질만 한다고 치면 올해는 약간 자꾸 질러. 근데 약간 손해볼 수가 있어요. 그렇지만 이 손해보는 것만 조금만 간파만 잘하면 잘 지킬 수 있거든요. 지키자. 올해는 지켜야 돼요. 주변에 투자하자는 분들이 이렇게 속속들이 들어오실 거예요. 그분들이 조금 투자를 하자고 해도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고 해도 내가 좀 주머니를 닫으셔야 돼. 그리고 내가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묶어놓은 돈이 있어. 이것만 털어서 저걸 투자를 하면 돈이 벌릴 것 같아. 라는 거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묶어놓으시는 게 올해는 돈을 버시는 것 같아요. 일단 손해 안 보는 게 돈을 버는 거니까. 좋습니다. 자, 뱀띠분들의 또 신년운세를 선생님이 또 이제 주의해야 될 점과 또 흐름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, 마지막으로 뱀띠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뱀띠분들 올해는 이렇게 많은 유혹이 들어오겠지만 그 유혹을 잘 참고 견디셔야 되고, 사장님 컨택 잘 하셔야 되고, 줄을 잘 서셔야지 살아남는 길입니다. 2인자이지만 1인자 같은 역할을 하실 수 있는 해운년이 되실 수 있으시니까, 1인자 같은 2인자를 하고 계시는 뱀띠분들은 주변에 어떤 유혹이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확고한 신념으로 잘 지키고 내가 밀고 나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